우린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다. 너무 예뻐.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가는 건 쉬웠다. 좀 더 많은 스킨십과 좀 더 오래 붙어있는 시간.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끈끈하게 얽히는 사이.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. 그걸 왜 먹어? 몇 시야? 어? 10시 반. 너의 말은 항상 예스? 나랑 떨어지기 싫지? 아니면 사당으로 이사 올까? 아니. 아니?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표정에 다 드러난다. 무슨 결과? 하고 싶은지 왜? 하기 싫은지 날 좋아하는지. 아니다. 아, 집에 가기 싫다. 아파. 아, 살짝 죽는. 데려다 줄게. 차 끊기면. 안 끊겨. 빨리 걷자 그러니까. 뛰어가게. 그냥 집에 가. 빨리 빨리 걷자. 응? 빨리 빨리. 느리거든. 말이 어떻게? 완전 귀여운데.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계속되었다. 간장 많이 타는 거 모르니 하지 말라. 하지 말라고 나라. 지각해. 아 왜 왜 왜 보자. 뭐 먹을래? 아무거나. 그래. 익숙해지기 시작해서.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니 가끔은 떨어져 있는 게 좋았다. 그렇다고 그게 나 혼자가 더 좋다는 건 아니었는데 멈춰야 하나 너의 말은 항상 예스 아니면 피곤해? 그냥 차 끊기기 전에 가야겠다.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표정에 다 드러난다.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 날 좋아하지 않는지. 잠깐만. 잠깐만. 차라리 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. 아니 뭐 나도 어떡하라고. 혼자 화나고 혼자 서운하고 혼자 슬퍼하는 그런 연애를 하는 것은 고통스럽다. 헤어져. 헤어지자고 먼저 말하지 못하는 너를 보는 게 힘들었다. 야!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안간힘을 쓰면서 붙잡고 있던 관계가 나만 포기하면 끝나는 관계라는 걸 알았을 때 사람들은 이별을 말한다. 애매한 거리, 가자 이제. 애매한 관계, 애매한 사이.
사담과 외전부 사이.